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토이월드 세계대전 시리즈 스타스크림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토이월드 세계대전 시리즈 나오는 캐릭터들마다 뭐 팔 하나씩 아니면 다리 하나씩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합체할 수 있는 특전 개념으로 나온 그런 친구인데요. 근데 이렇게 특전이 다 모이기도 전에 일단 생놀이를 먼저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서운하긴 했는데, 아, 생놀이 제품을 먼저 살까 아니면 특전을 계속 기다려 볼까. 근데 저는 특전을 계속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놀이로 나온 제품들 만져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또 특전이 왜 특전이겠습니까? 또 그만큼의 매력이 있고 제품 가격에 포함된 그런 파츠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위안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토이월드 세계대전 시리즈 오리지널 스타스크림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TWFS01 특전. 아, 이거를 진짜 정말 오랜만에 까보네요, 이것들. 그냥 서랍 안에다가 고이 보관만 해놨었는데, 진짜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디 갔어? 이렇게 처음에 파란 짝 들어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한로드 8에는 총이 달려있는데, 이 팔에는 총이 달려있지도 않고 손가락 그냥 기본으로 껴 있습니다. 그 다음에 02번 특전 파츠는 이렇게 또 왼팔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03번 진짜 거의 2년 만에 합체를 시켜보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느리게 나와서 이렇게 03번에는 다리 한쪽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04번도 이렇게 스펀지에 고급지게 포장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 한쪽 또 나머지도 들어가 있고요. 기대된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게 TWFS05번 제트파이어에 나와야 될 특전 파츠인데요. 일단 판매자 측에서 제트파이어 내주기 전에 먼저 특전 파츠 먼저 보내주겠다 해서 반값 정도를 결제하고 보내준 그런 파츠예요. 그래서 안쪽에 보면은 제일 큰 박스와 제일 큰 사이즈의 스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스크림 얼굴이 일단 여기 블리칭 같은 방독면 낀 마스크 같은 거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리칭 같이 도형을 잘 뽑아준 것 같습니다. 안에 눈 도색은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것도 이렇게 좀 방독면처럼 씌워줄 수 있는 그런 파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가락은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아까 팔 위에 껴줬던 캐논이 두 자루가 들어가 있고 여분의 손가락 파츠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모를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을 위해서 넣어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망의 스타스크림 몸통. 도색이야 토이월드 도색 제가 워낙에 좋아하지만 이번 스타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전에 나왔던 토이월드 제품들보다는 깔끔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대박인 게 스타스크림 얼굴. 아니, 다른 생놀이 제품도 이렇게 멋있게 들어가 있나요? 이 눈 안쪽에 저렇게 선 그어져 있는 것까지 튀어나오게끔 조형을 해줬습니다. 근데 나사구멍 보이는 건 조금 그러네요. 얼굴을 이렇게 들어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관절인 것 같은데 나사구멍은 조금... 이건 조금 오바다. 그리고 가슴판도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한번 합체를 시켜보겠습니다. 이런 프로펠러 같은 것도 굉장히 나무 느낌 나게 잘 도색을 해줬고요. 전체적으로 딱 토이월드스럽게 제품을 내준 것 같아요. 이렇게 팔이랑 다리를 다 합쳐주시면 토이월드 특전 버전 스타스크림이 완성이 됩니다. 거의 2년이 걸려서 드디어 합체가 된 그런 특전 버전의 스타스크림이고요. 진짜 엄청 많이 기다리고 진짜 빨리 합체를 시켜보고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미 생놀이로 벌써 출시해버렸기 때문에 뽕이 조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로 받았어요. 이럴 거면 조금 다른 생놀이 제품들도 먼저 사볼 걸 그랬나 싶은데 확실히 스타스크림 자체는 역시 은색이 조금 더 멋있지 않나 그런 기분도 듭니다. 일단 이렇게 양쪽에 캐논을 달아줄 수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이 특전 버전의 팔 한쪽에는 캐논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는 스타스크림 특전 파츠에 하나가 껴져 있어요. 근데 이 캐논을 가까이서 봐주시면
이 안쪽에 이렇게 혼파여져 있는 곳들이 반대가 되게끔 끼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비행기 비클 모드일 때 무기 남는 부품 없이 비행기에 껴줄 수 있어서 그런 거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쪽에 빼서 보면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조인트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진짜 파손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이렇게 블리치잉 목 부품을 껴주다가 한쪽이 부러진 상태라서 그냥 두 개를 겹쳐 놓고 순간 접착제로 붙였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안쪽으로 꾹 눌러줘도 이렇게 껴지긴 껴져요. 그래서 가동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고개를 올려줄 수 있고 이런 식은 가능한데 고정성도 있고요. 아무래도 파손이 된다는 점 그런 거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스타스크림 가까이서 봐주시면 저기 눈동자 앞에 있는 저런 조그마한 부품까지 재현을 해줬고 입은 따로 벌리는 기믹이 없어요. 근데 스타스크림 얼굴 진짜 제 기준에는 정말 매우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방독면 같은 기믹도 이렇게 스타스크림 얼굴에 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멋있는 그런 스타스크림처럼 보이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 그런 부품인 것 같고 이 제품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생놀이 제품을 보면은 베이스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베이스가 따로 동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삼엽기 모드에서도 따로 띄워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 있는 가슴 부품도 올려줘야 제대로 된 로봇 모드 스타스크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슴 쪽 위에 저 절제된 웨더링 녹슬고 까진 제가 많이 더러운 걸 좋아하는데 사실 이 삼엽기 스타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러워도 조금 이질감이 들 것 같은데 저렇게 군데군데 치핑 효과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더러운 그런 스타스크림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쪽에 가슴판에 몰드 전체적으로 힌지가 많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파손이나 그런 거 조심해 주시고요. 여기도 따로 고정하는 거 없이 가슴에 더 달라붙으면 좋을 것 같아서 꾹 눌러주면 힌지 파손 되니까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퀴를 좀 올려줘야 다리 가동성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조심해 주고 이렇게 무릎 같은 경우에는 다이캐스트 관절이지만 핀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낙지가 올 것 같은 점 그것도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웨더링들이 그냥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옆모습도 뒤에 프로펠러 달린 이 앞부분만 빼면 진짜 등짐은 거의 없이 잘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런 비행기가 되는 제품임에도 로봇 모드에도 많이 신경을 쓴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변신이 진짜 와 이게 되긴 되는구나 싶은 그런 토이월드만의 변신이기 때문에 아니 얘네들은 오히려 작은 제품의 변신 시퀀스를 조금 더 잘 내주는 것 같아요. 이제 범블비 무비 옵티머스나 기사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변신이 조금 괴랄하죠. 뒷모습도 이런 식으로 비행기가 될 거라고는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특전 부품인 몸통 같은 경우에는 조금 투툼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움직여줄 수 있는데 뒤에서 걸리기 때문에 360도는 돌려줄 수 없고 여기 나사를 풀어서 관절을 조금 부드럽게 해주거나 아니면 실리콘 그리스 같은 거 기름칠을 좀 해줘서 부드럽게 만드는 게 나중에 파손 방지에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얼굴은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하면은 고개가 조금 더 돌아가죠.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부품 살짝 피해주면은 360도 돌아가는 그런 볼관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 안쪽에 보면 다이캐스트 부품으로 되어 있어서 파손 걱정은 없지만 아무래도 핀 관절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낙지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팔꿈치는 이렇게 거의 직각으로 접어줄 수 있고요. 변신 때문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팔을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줄 수도 있고 골관절이기 때문에 360도 그 다음에 손가락 관절은 따로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허리 가동은 뭐 숙여지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토이월드 세계대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비클 모드에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도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 있고 앞으로도 부품이 걸리는 게 많기 때문에 가동성이 그렇게 많이 좋은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 허벅지 있는 쪽에서도 360도 그리고 무릎은 이런 식으로 뭐 접어줄 수 있고요. 앞으로도 살짝 이렇게 접어줄 수 있어서 역관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발목은 회전관절은 없어요. 대신에 앞으로 이렇게 꺾어줄 수 있고 뒤로는 안 되고요. 발목 안쪽에도 다이캐스트 부품 그리고 발목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리를 살짝 벌려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155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머리까지 약 18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무비 스타스크린과의 크기 비교고요. 얼굴 자체는 진짜 굉장히 조형을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도색도 들어가 있고 진짜 스타스크림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트랜스포머 프라임 시리즈에 나왔던 스타스크림. 아무래도 좀 더 호리호리하고 야비한 거는 진짜 트랜스포머 프라임이 제대로 표현을 해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대전 시리즈 지금까지 나온 제품들과의 떼샷입니다. 확실히 세계대전 시리즈는 이렇게 모아놓고 봤을 때 조금 더 이쁘고요. 로봇 모드도 정말 매력 있지만 각각의 비클 모드로 뒀을 때 조금 더 전시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동봉돼 있던 베이스나 그런 디오라마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이번에는 토이월드 스타스크림 제품의 비클 모드 변신 영상입니다. 뭐 변신 같은 경우에는 뭐 벌써 생놀이 제품들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또 은색은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특전이라는 그런 값어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특전 스타스크림이니만큼 변신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일단 변신하면서 제일 많이 든 생각이, 와, 이것도 이렇게 변신이 되게끔 만들어졌구나. 진짜 설계만큼은 잘해준 것 같습니다. 물론 로봇 모드의 설계는 아무래도 완성도가 조금 떨어져도 일단 제일 처음에 이렇게 캐논 양쪽으로 빼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 뒤에 있는 프로펠러를 살짝 가지고 와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판이랑 여기 뒷날개 조인트를 이런 식으로 살짝 흔들어서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결된 부분도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 걱정은 조금 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조인트를 살짝 빼주고요. 그 다음에는 얼굴 부품을 이런 식으로 살짝 올려주고 앞에 있는 부품 조인트 이렇게 떼서 올려줘서 얼굴을 살짝 가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부품도 이런 식으로 얼굴을 살짝 가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가슴에 있는 부품 안쪽으로 내려줄 거고요. 여기 반대쪽도 딸칵 소리나게 고정 풀어주고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허리춤에 있는 이 부품을 이런 식으로 살짝 떼줘서 쭉 하고 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슴 부품이 첫 번째 날개, 여기 팔 쪽에 있는 부품이 두 번째 날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부분이 세 번째 날개. 진짜 설계 정말 멋있게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힌지 이용해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줄 건데 여기 팔 쪽은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주고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을 돌려서 안쪽에 있는 이 관절이 보이게끔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 평평한 면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팔 쪽에 있는 날개들 쫙 펴주고 이렇게 힌지 접다 보면 딱 손가락 모양에 맞는 이 부품이 있어요. 그래서 꾹 하고 눌러주고요. 날개 끝까지 이렇게 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관절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서 가슴 날개 끝까지 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있는 부품 이런 식으로 접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탄성 이용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야, 벌써부터 그럴 사이즈죠. 진짜 어떻게 이런 변신을 만들었나 싶은 그런 제품이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날개 살짝 펴주고 어깨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안쪽에 있는 관절이 본인에게 보이게끔 돌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팔쪽에 있는 날개 힌지 쭉쭉 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접으면서 손가락 그리고 날개 더 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절 이용해서 살짝 더 접어주고 방향 맞춰서 안쪽으로 살짝 탄성 이용해서 넣어주면서 반대쪽에 먼저 만들었던 곳과 같이 들어오게 하면서 여기 끝에 있는 조인트 맞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여기 뒤에 있는 부품과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지게끔 설계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앞에 얼굴 있는 부품은 여기 큰 것들 조인트 껴주면서 이렇게 꽉 고정을 시켜주고요.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금 뜹니다. 뭐 변신 잘 시켜주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것도 없게끔 만들어 주시겠죠. 그 다음에 프로펠러 끝까지 가지고 내려와 주면서 얼굴 덮으면서 앞쪽에 있는 조인트 꾹 하고 껴주면 이렇게 앞에 모양이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 끝에 있는 날개 힌지 끝까지 다 펴주고요. 이런 식으로 꾹꾹. 그리고 부품 가지고 오면서 가운데 조인트 꾹 하고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날개에 있는 이 고정 부품 2층에 있는 이 조인트에 맞게 꾹 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이 조인트도 가지고 오면서 2층에 있는 조인트에 꾹 하고 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부품 꺼내서 밑에 있는 구멍에 맞게 꾹 껴주고요. 밑에 있는 부품도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꾹 하고 껴주고요. 날개는 최대한 일직선으로 펴질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허리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이런 식으로 살짝 바퀴 그 다음에 여기 낭심 있는 부품 여기 부품이랑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서 가지고 오면서 여기 프로펠러 닫기 전에 살짝 열어서 이 상태로 고정시켜주고 프로펠러 부품이랑 같이 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밑에 바퀴가 고정이 되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을 이렇게 안쪽으로 더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여기 위에 있는 회색 부품이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위에 있는 부품이랑 도색되어 있는 이 평평한 부품이랑 방향이 맞게끔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릎은 끝까지 접어주고 발은 안쪽으로 꾹 눌러주고 뒤에 있는 부품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여기 뒤꿈치에 있는 부품이랑 조인트 맞게끔 꾹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날개는 이렇게 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고관절 가지고 오면서 끝에 있는 이 회색 부품 바깥쪽으로 나오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랑 맞을 수 있게끔 돌려주고 다리 접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도 안쪽으로 접어주고 뒤에 있는 부품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뒤꿈치 조인트랑 꾹 맞게끔 꽉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는 이렇게 펴면서 이렇게 발가락이랑 방향 맞게끔 고정시켜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옆에 부품 이렇게 꺼내서 방향 맞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운데 뒷꼬리 날개에 있는 쪽 조인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꾹 하고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허리를 이렇게 이중으로 접고 고관절도 접으면서 이 등에 있는 이 부품이랑 조인트 맞게 이렇게 눌러서 고정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무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 조인트에 껴줄 건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렇게 빈 공간 있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가면 돼요. 왜냐면 여기 힌지 부품에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끝으로 갈 수 있게끔 딱 껴주고 반대쪽 캐논도 여기 빈 공간 이렇게 힌지 바깥쪽으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꾹 껴주면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토이월드 세계대전 시리즈 특전 버전 스타스크림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아까 전에 그 통통한 스타스크림에서 야 이런 삼엽기가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변신이 되긴 되는구나 싶었고 일단 하체 변신은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에 상체 변신도 되게 재밌게 잘 변신이 되는 그런 설계를 가지고 있어요. 막 어디가 안 된다거나 해서 막 그런 짜증나는 그런 변형은 아니고 살짝 팔 넣을 때 탄성을 이용하긴 하지만 뭐 이 정도 탄성 이용은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영어인지 뭔지 이렇게 적혀 있고 십자가 표시 같은 거 이게 까딱해서 좀 다른 표시였으면 조금 문제가 됐을 텐데 그리고 화면에서는 조금 날아가지만 이렇게 끝에 웨더링들이 정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기름때 효과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연한 회색이나 흰색 같은 치핑 효과를 같이 넣어줘서 굉장히 심심하지 않은 그런 웨더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날개에는 이렇게 스타스크림의 팔이 조금 보여요. 이건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차피 위에 있는 날개에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앞에 이런 기름때 들어간 웨더링 진짜 잘 들어가 있어요. 옛날 전투기나 옛날 비행기 같은 느낌을 정말 잘 내줬고 그리고 진짜 프로펠러가 나무로 만든 것 마냥 나무 느낌을 정말 잘 내줬습니다. 그래서 프로펠러는 되게 잘 돌아가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 바퀴도 양쪽으로 정말 잘 굴러가고요. 밑에서 보면은 스타스크림의 로봇 모드였을 때 그런 흔적들이 조금은 보이는데
이 정도면 진짜 깔끔하게 잘 정리돼서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로봇에서 보일만한 부위들이 다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위에서는 진짜 로봇 모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이런 데칼들이나 웨더링 도색들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모습도, 야, 이건 진짜 그냥 이렇게 전시해두면은 옛날 스타일 전투기나 비행기 프라모델 같은 거 조립하는 사람이다 라고 믿을 수도 있을 정도로 잘 나왔어요. 물론 힌지 같은 건 보이지만, 야, 이게 로봇으로 변신이 된다고? 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퀄리티가 아닌가. 물론 저희들은 아니까 알겠지만, 그리고 운전석 안쪽에는 의자 등받이 같은 것까지 표현을 해줬고요. 아, 진짜 비클 모드, 제가 변신 잘 못해서 여기 살짝 뜨는 것만 빼면 굉장히 잘 내줬다고 생각합니다. 토이월드 제품들 비클들이 막 조인트가 좀 잘 빠진다거나 하는 녀석들이 분명히 있어요. 불도 빼고는. 아, 근데 이 스타스크림은 진짜 쫀쫀하게 잘 맞게 조인트들이 설계가 되어 있고, 아, 일단 도색. 아, 그리고 제가 토이월드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이 도색. 진짜 세계대전 시리즈랑 정말 잘 맞는 도색을 토이월드라는 회사는 잘 해주는 것 같고, 물건만 조금 빨리빨리 나와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어요. 이제 큰 제품은 조금 너무 변신이 괴랄하고 QC도 안 좋고요. 그냥 이 세계대전 시리즈만 그냥 꾸준히 잘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식장 한 칸을 다 비클 모드로 장식해두면 진짜 멋있을 법한 퀄리티의 그런 제품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 너무 비싸죠. 도색값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드디어 2년 만에 완성시켜본 토이월드 세계대전 시리즈 특전 버전 스타스크림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아, 진짜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래 기다린 만큼 뽕도 빠졌고, 생놀이를 먼저 출시한 그런 괘씸한 행보도 조금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이런 회색 스타스크림은 이거밖에는 없으니까 설마 이거를 또 제품으로 내주지는 않겠죠? 베이스 껴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는 토이월드 접을 거예요. 진짜 바로. 그건 좀 아니죠, 그죠? 어쨌든 여기까지가 토이월드 세계대전 시리즈 특전 버전의 스타스크림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